이른 아침부터 포도부장이 웬일인가? 어젯밤 일찜해가 이댁 담을 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찜해가? 술라를 돌던 포졸들이 직접 맞닥뜨렸습니다. 일찜해가 틀림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대문 밖에서 무슨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는 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건가요? 소문답지 않게 한심한 작자로구만. 내 집에서 뭘 가져가겠다고 들어왔을꼬. 아니 혹시 당신 집에서 만일 곶감을 훔쳐간 게 아닐까? 곶감을요? 잠깐 기다리게. 아, 왜 저러시지? 오늘 밤 인경이 울린 후 찾아뵙겠습니다. 일찜해가 날 만나러 오겠다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 곶감도 그대로 있어. 워낙에 내가 잘 감춰뒀더니 일집에 그자도 찾질 못한 모양이요. 다행히 잃어버린 것은 없네. 틀림없으십니까, 대감마님? 그렇네. 아무래도 이번엔 일집에가 헛걸음을 했나 보군. 듣자니 일집에는 잔인하기가 승냥이와 같다던데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권대감도 일집에에게 칼을 맞고 죽었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무리배의 재산은 탈취하지만 헐벗은 백성을 도와준다는 소문 듣지 못했소? 처음엔 어떤 뜻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란 변하기 마련 아닙니까? 처음엔 의적질로 시작을 했다가 타락을 한 게지. 타락을 했다. 부장님, 이 최대감도 다른 이들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거짓을 말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찜해가 그댁에 왜 들어갔는지가 중요해. 최명길 대감은 청렴 결벽하기로 둘째 가람은 서러운 양반이다. 그런 집에 일찜해가 들어갈 리가 없어. 번을 서던 아이들 말로는 틀림없이 맞다고 하던데요.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남의 집 담을 넘을 일찜해가 아닙니다. 최대감 댁을 감시해야겠다. 정탐에 능한 아이를 보내라. 예. 아니, 잠자리에 드실 시간인데 왜 학창이를 입으십니까? 찾아올 손님이 있어. 야심한 시각에 손님이라니요? 어쩌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일이 될지도 모르오. 떳떳이 내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두려움도 느는 법. 하지만 최명길의 운신은 장안의 자자하게 이름난 도둑을 만나는 밤에도 그저 단출하게 위험 하나만을 걸쳤을 뿐이다. 자네가 일찜해인가?
무서운 도둑이라기보다 앳된 처녀처럼 생겼군. 그래, 날 찾아온 이유가 뭔가? 저한테 감춰둔 재물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악한 일에 사용될 일이기에 제가 맡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첫날 서재에 들어와 나라님의 교수를 훔쳐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춰둔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어명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명이라? 화포 말입니다. 악한 일에 사용할 재물이라 맡아두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대보게. 이 나라를 청에 팔아넘기려는 역적의 재물입니다. 그제 이름은... 잠깐 멈추게. 한 번 들은 말은 물에 귀를 씻는다고 해도 쉽게 씻겨지지가 않는 것일세. 그 이름을 말하기 전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없습니다. 한때 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생각이 짧아 제 손으로 없애버렸습니다. 대감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자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감께서 맡으신 일이 다급합니다. 과천 땅 청계사 인근에 지금은 쓰지 않는 대장간 마을이 있습니다. 멀지도 않고 외진 곳이라 비밀리에 화포를 개발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재물을 갖다 놓겠습니다. 용처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화포를 개발하려면 많은 장인들이 필요할 텐데 그 장인들에게 밥을 지어줄 여인과 여인을 보살펴줄 사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장소까지 물색을 하고 밥을 지어줄 여인까지 구해줬단 말인가?